나 죽어 근데. 아 이거 이게 있었단 말이야? 쟤 왜 안 죽어? 나 죽겠다 야 얘들아. 나 죽는다고. 잠깐만. 으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좋잖아. 아 애들 안 죽어. 뭐야? 아, 난 또 가서 죽이라고. 나이스. 빨리 처리해. 오케이. 그거 다 줘. 땡큐. 어, 얘 왜 이래? 야, 기다려. 아, 죽었다. 살려줄라 했는데. 뭘 깜짝이야. 지금이니? 와, 지린다. 탄약 없어. 뭐야 뭔데? 왔어. 와. 아. 저기요. 나이스. 저기요. 또 어디? 저기요. 아프다. 저기요.
왜 나 오래? 아, 아. 아, 나가면 죽어? 저기요! 그래. 와, 좋았어. 아주 좋았어. 피어슨 어딘데? 아, 저기 또 저 뒤로 가 있어. 아, 무전기까지 작동하나? 작동합니다. 저 전차 위치 공중 지원 요청해. 독일군 놈들이 노출돼 있어. 즉각 공중 지원 바란다. 위치는 좌표가 뭐였지? 좌표 뭐야? 913820. 아니. 아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 어휴. 배고프다님 어서오세요. 모두 무사해? 이따가 물어봐. 귀가 아직도 윙윙거려. 시급했네. 물어볼 게 있다 장병. 쌍병. 기어슨이 저렇게 맛이가 어떡한지 알아? 그리 나쁘진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대니얼스, 독일군들 처리해. 빨리 진행하도록. 전에도 번쩍 있는 모습이야. 캐슬린 가기 전에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피어슨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호송대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다. 놈들의 승부수도 저지했으니 분명 터너 소위님이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다. 벌지 전투 마쳤고요. 매복 갑니다. 1944년 12월 27일 피어슨이 이성을 잃은 이후 나조차도 깊은 무력감에 빠져드는 것 같다. 하지만 형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군복 입고 스치는 웃기소리, 군화소리 왜 이렇게 이쁘지? 아휴, 지겹습니다요. 물 좀 주세요. 여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태도는 뭐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 새끼. 어이구. 거기서.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데니얼스, 멍청한 저기 새끼, 왜 도망갔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이 새끼가 우리 모두를 속였어. 그 어린아,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레마겐 교령에서 폭발물을 설치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에서 군수품을 트럭에 싣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라인강에 남아있는 마지막 교량이라고 합니다. 독일 새끼들 별것도 아니구만. 포로인 척하면서 뭐 한 건가? 폭발물을 실은 눈들이 라인강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피어슨 명장님, 피어슨 명장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 자막 진짜. 오늘은 자막 잘 읽는다 했다. 마지막 폭발물을 설치하러 가니 따라와. 그러고 나서 놈들 트럭을 덮친다. 알겠습니다. 그 정보를 손에 넣었으니까 잘된 거지? 히틀러 컵까지 온 거야. 수송 트럭들을 막아야 돼. 내가 더 빠른디요? 신호다. 트럭이 접근한다. 어떡하라고? 쟤네는 못 볼 겁니다. 우후! 어우, 그걸 못 맞히냐. 왜 이렇게 안 죽어? 오, 이런 걸? 또 어딨어? 어. 없어? 내려가야 돼? 람보 같았어요? 자식, 이런 데 숨어 있어. 이 트럭으로 놈들 공군 기지에 들어가서 폭약을 터뜨릴 거다. 아일로, 시동 걸어. 3월 4일부터 2박 4일 동안 현실 코로파로 가는 게 생각났다고요? 뭐 예비군 훈련 가십니까? 나 트럭에 타고 싶은데요. 소리 들을 때마다 섬이 으악 하고 뛰어다니면서 쓸 것 같은 쓸 거 다 쓰는 느낌이에요. 나 잘하고 있어 나. 3시에 관문을 통과할 거다. 마지막 차량들을 처리할 때 업무할 수 있도록 전망 좋은 고지대로 달아내. 들키지 말고 순찰병 주의하고.
기지는 저 앞이야. 우와 이거 뭐야? 우와 겁나 좋아. 성기 달린 권총 쏴. 에이 젠장. 야 너는 좋은 거 쓰고 너는 그거 쓰고 나는 왜 성기 달린 권총 쏘래? 무서운데. 뭔데? 그러니까 나도 좋은 거 줘야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개구멍. 개구멍이라니. 엄마. 어? 아! 아! 언제 거기 있었어? 에이씨.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없구나. 아, 안 뛰겠어. 코만도스야? 아니 무서워도 무섭다고 게임을 안 할 순 없잖아. 너무 무모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정말 몰랐어. 아유 이 진짜. 야, 나 그것 좀 주라. Could you use some help? 나 치료할 테니까 그거 줘. I have a first aid kit. Catch. Thank you. 뻥이요. 어, 안 죽었어. 뻥이요. 나이스. 자식. 자식.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총. 아, 이거 좋아. 이런 총이. 어디 가냐?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으쌰쌰. 어떻게 올라가요? 총 맞은 건데 어디 부딪힌 것 같다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냥 여기서 싸우라는 거야? 또 잘 싸우지 또 내가 또.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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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병? 2층 발코니? 이거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잠깐만. 나이스 됐고요. 됐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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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놀래라. 팔로미. 아, 여기 적 뭐 있다 그랬었는데 아까 선택사항으로 적 장교 죽이라 그랬었나 그런거 있었는데 적 장교 어떻게 죽여. 아, 깜짝이야. 뻥이요. 장교 튀었나? 이미 아까 걸린 이후에 튀었나?
over here. Here you go. 산탄총 오 좋은데 산탄총. 이렇게 죽어야 돼. 여기. 여기. 이런들아. 아! 여기. 먹어라 먹어라. 뽕이요. 여기. 어 뭐야? 다 됐어. 아이고 이 자식아. 다쳐. 땡큐. 다 하다 보면 죽입니다. 걱정 마셔요. 아 탄약 없어. 어 이거 뭐야? 에이 아이 놀래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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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전화 온지 나라 올라마. 뭐야 뭐야 뭔데 뭐 왜 아나 나 포로로 붙잡혔던 거구나. 아 저스맨이랑 나랑 포로로 잡혔던 거구나. 어 나도 버리고 간 줄 알았어. 자식아
이 자식아 자식들아 안돼 장기사님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 자식아. 어? 자식 빵이야. 저스메 내 친구 저스메. 어떻게 넌 직속 명령에 불복종했어. 그럼 저를 이제 군 법정에 넘기시겠군요. 활용은 계양죄에 해당하지. 모두를 위해 내가 일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병정님. 네, 끝이야. 내 소대 어신도 하지 마라. 내 눈앞에서 지워버려. 괜찮을 거야. 일단 붕대 감아줄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어떡해 내 친구. 12시간 뒤 독일 바트 오르 어르프. 의대인들을 격리할 인력을 찾고 있다. 군번줄 숨겨. 숨기라고. 놈들이 의대인을 찾고 있어. 의대인 어디 있나? 의대인 말이야. 유대인 어딨나? 저한테 물어, 나한테 물어봐 인다치 새끼야. 독일어를 할 줄 아는구만. 잘 됐어. 여신아 처먹어. 지목해.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놈들 모두 열차에 태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일하러 왔으니 일을 해야지. 내 친구 스피니. 저스맨이 포로로 잡힌 지 8주가 지났다. 아직 무사할 거라고 믿고 싶다. 대인님, 저스맨을 찾았다고 말씀해주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피어슨 병정은 신경도 안 씁니다. 카세린의 대원들. 카세린,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만. 피어슨은 대강 명령을 받았지만 일부 대원이 그곳에 고립되고 말았어. 그 친구들 없이는 퇴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구만. 하지만 대원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사상자가 더 많아졌지. 그 친구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거야. 하지만 자넨 비어슨 병정을 걱정할 필요는 없네. 곧 본국으로 가니 군사재판에 넘겨지는 겁니까? 큰 공을 세운 병사를 처벌한다니 군 내부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군. 그래, 자네가 그 포로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은 라인강의 마지막 교량을 찾는데 아주 유용할 걸세. 동성훈장을 받을 수도 있겠어.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어서오세요. 더빙 마음에 드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막이 막 빨리빨리 지나갖고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서. 2주 뒤 텍사스 롱뷰. 뭐야 갑자기. 갑자기 뭐야 이 분위기. 잘 돌아왔네 레드. 네 어서오세요. 절대 자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알겠어 상병? 그럼요 아가씨. 얘 뭐야 얘. 뭐야 휴가야 아예 전역한 거야? 그냥 거기서 군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그냥 그렇게 처리된 건가? 전형이 아니라 대화로 온 거야?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야 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겨냈잖아. 이제 홀가분하지 않아? 지옥을 이겨내고 진정한 영웅이 돼서 돌아왔으니 말이야. 레드? 레드?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뭐야 꿈이야? 뭐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하지 못할 희생은 없다. 뭐야? 군에서 방출됐다. 더 나쁜 소식은 저스맨이 독일 놈들에게 잡혔다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지만 어떻게든 저스맨을 찾을 것이다. 뭐지? 꿈이었나?